반갑습니다. 한국 동서발전 대표사원 박일준입니다. 닥터 헬기는 응급 환자의 생명을 골든타임 안에 살리기 위해 의료진들을 태우고 출동하는 헬기를 말합니다. 날아다니는 응급실이라고도 하죠. 닥터 헬기의 정착은 선진국형 의료체계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. 그러나 닥터 헬기는 이 착륙 시 소음 민원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풍선 터지는 소리 누구나 들어보셨죠? 한번 들어보시죠. 그렇게 크진 않죠? 이 소리는 닥터 헬기가 이착륙할 때 발생하는 소리 크기와 같다고 합니다. 닥터 헬기의 소리는 소음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희망의 소리입니다. 닥터 헬기가 우리 주변의 소중한 생명을 더 많이 살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응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. 저는 이 뜻깊은 캠페인을 이어가실 분으로 한국에너지공단 김창섭 이사장님과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용성 원장님을 추천합니다. 닥터 헬기 소리는 생명입니다. 감사합니다.